그 만병의 근원은 무슨 공부를 한다고요? 당뇨 공부를 한다는 거죠. 아까 동영상 보셨죠? 네. 정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 썩어가지고 잘랐잖아요. 정말 그런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생활 습관을 잘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자, 우리 당뇨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 세 사람의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뇨? 네,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당뇨. 네,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최홍순이라는 개그 코미디언 아세요? 네. 네. 저분이 예, 당뇨 합병증으로 54세에 돌아가셨어요. 54세. 예,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절단하고. 예, 절단하고. 예, 정말,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죠? 탤런트? 김은기 씨. 지난번에 그 홍영을 박사 강의할 때 김은기 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죠? 네, 저분도 당뇨의 원인이어서 뇌출혈 계속.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계신 분이 누구죠? 저분이? 가수 두만강 푸른 모래 넣어졌는 뱃사공 당뇨로. 근데 노를 항상 열심히 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입으로만 졌어. 맞아 맞아. 입으로만 돼. 몸으로 저어야 되는데. 몸으로 저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맨날 저으니까 이게 입으로. 그 여러분 입으로만 하면 안 돼. 네, 입으로만. 그리고 웃을 때는 아까 웃었잖아요. 우리 박장교수 하셨는데 웃을 때는 입으로 웃으면 안 돼. 입으로 목으로 웃으면 안 돼. 어디로 웃어야 돼? 배로. 배로. 뱃살이. 뱃살이 출렁출렁. 목시고 항상 배로 웃어요. 그래야지 목이 안 상해. 목이 안 상해. 네, 배로. 그냥 막 입으로 이렇게 목으로 웃다 보면 목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로. 아까 당뇨에 나왔죠? 그 당뇨의 원흉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성인들. 예? 뭐라 그랬어요? 뱃살. 예, 뱃살이 문제예요. 예, 뱃살을. 그래서 항상 배로 웃어. 그래서 웃음 다이어트가 유명해요. 웃어서 다이어트해서 그 시혈을 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김유성 선생님 보셨죠? 네. 웃음으로 그 살 뺀 거. 네. 보셨잖아요. 네, 웃음 치료 수업을 받으시니까 거기서는 또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뇨가 그 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공통. 네. 여러분 저 수학 시간에 그 교집합이라고 배웠나요? 네. 네. 교집합이 뭐예요? 같이 겹쳐 있는 거. 이게 교집합. 이 당뇨가, 예, 고혈압, 당뇨, 이상 질증과 같이 이렇게, 예, 같이 몰고 온다.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당뇨가,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 총무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당뇨가 무엇일까요?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피 속 당의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많은 당분을 섭취하잖아요.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이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네, 제대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당뇨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형하고 2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후에 나올 건데. 네. 자, 우리 회장님이 세 번째 요기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될까요?
고혈당, 내당 등 장애, 생리적 고혈당은 식사 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생리적 현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혈당치 증가는 이미 당뇨병이 왔거나 당뇨병으로의 진행 가능성 혹은 당뇨병의 미발견 상태에 해당. 네. 그래서 그 혈당을 잴 때 우리가 공복 혈당을 재고 또 예, 식사 후에 예, 재죠. 예. 공복 혈당이 예, 80에서 120 정도 나오는 증상인데 예, 지금 회장님은 혈당이 얼마나 오셨나요? 한 정상치는 내가 한 100 좀 넘어요. 아 정상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당능 장애라고 있어요. 내당능 장애 이게 이제 그 치매에도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있죠. 그게 이제 등급으로 정해졌어요.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하고 정상하고 경계를 이 내당능 장애도 경계예요. 경계. 네. 그래서 당뇨병하고 정상하고 경계를 내당능 장애. 거기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네. 관리 좋다면 당뇨로 옵니다. 특히 아까 나온 이 복부 비만 유리지방산이 그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인 당뇨로 걸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의 발병 원인을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혈압도 본태성 고혈압이 있죠. 네, 타고날 때.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이렇게 조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아버지가 마흔 갓 넘어서 들어와있어요. 혈압으로. 그럼 들어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고혈압.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한쪽 부모만 당뇨병이면 30%. 부모 모두가 당뇨병이 아닌 분은 2%.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 저게 이제 뭐예요?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성인병. 그 생활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당뇨병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만. 비만이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 복부 비만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이. 나이가 또 위험인자라는 거죠. 치매도 뭐가 위험인자예요? 나이. 나이. 나이가 들면 네. 치매가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자, 60대는 100명 중에 1명 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네. 네. 설마 까먹으신 건 아니죠? 네, 70대는 10명 중에 1명. 80대는 4명이 1명. 아유, 미나상. 네. 뱅교. 뱅교시마시다. 뱅고시마시다. 아, 써먹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방금 써먹었어요. 뱅고. 90대가 없을까요? 90대? 90대는 뭐 거의 이제 두 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예, 거의 뭐 하여튼 이제 노화가 원인이란 거죠. 예, 미라상, 예, 노꼬리 뱅교 심하시죠? 미라상 특별히 노꼬리 뱅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설명해 주세요. 노꼬리 뱅교.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 뭐 축제 같은 거 안 해오고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한 적 있죠? 예, 오늘 특별히 나머지 공부를 할 사람을 찾겠습니다. 몇 명을 골라서 나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밥도 안 먹고 노꼬리 뱅교 한마디 알려주세요. 이거 보고 해야 돼서 노꼬리 뱅교가 뭔지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 자, 식생활 평소에 식생활을 잘못하면 당뇨가 오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정말 못 먹고 가난할 때 어떤 걸 먹었어요? 술. 그렇죠. 시래기 꼭 먹었잖아요. 시래기.
피레이국에 된장국에 또 꿍 밥은 무슨 밥? 꽁보리밥. 꽁당보리밥. 그래서 막 학교 가면은 여기저기서 여기서 뿡 저기서 뿅 뿡 뿡뿡 뿡 막 방구 소리가 일어나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건강식이라는 거죠. 예, 우리 정말 우리 전통식이 우리 한식이 진짜 건강식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오복 오복밥. 예. 그리고 또 비빔밥. 비빔밥. 야채. 예, 야채 비빔밥. 예, 그 전주 비빔밥이 세계 그 유네스코에 등록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행기의 기내식으로도 예,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저녁에는 항상 그 비빔밥을 먹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된장찌개. 비빔밥에. 예, 예, 비빔밥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빔밥에 그 온갖 야채들, 야채들, 그게 거기에 또 야채는 뭐가 많아요 또. 섬유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을 잘 보겠지. 쑥쑥 빠지. 여러분 쑥떡을 왜 먹는지 아세요? 쑥쑥 빠지라고 쑥떡 먹는 거예요. 쑥떡 빠지라고. 쑥떡을 쑥 빠지라고. 저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쑥떡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막 그랬는데 쑥떡이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고 그랬는데 요즘 그 우리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리워요. 쑥떡 먹으라고. 왜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건강이죠. 네. 이 쑥떡에 쑥에 섬유질이 많잖아요.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섬유질이 먹으면 그 수분은 대장에서 절대로 못 뺏어요. 그래서 변이 이렇게 묽은 변이 아주 쑥쑥 잘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쑥떡 많이 드세요. 네. 쑥떡 많이 드세요, 진짜. 네. 그 당뇨에도 좋다는 거. 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그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 그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특히 양반들은 모든 걸 그 종한테 시켜가지고 그런데 어느 양반이 지나가다가 예, 서양 사람이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이 뭐라 그러냐고요? 아니 저 서양 것들 저 싼 것들 저거 어 종들 시키지 저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종들 시키지. 예, 운동도 종한테 시키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요. 당뇨에다가 왕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40.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왕은 또 이렇게 예, 기름진 음식에 그냥 수라와 쌍에 병력에 앉아서 근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그 당뇨를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소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갈병. 나중에 눈도 안 보이시고 그래서 또 소갈병 와서 당뇨가 와서 그냥 부수병 막 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초정약수에 와서 목욕까지 하고 가시고 가시다가 법주사 앞에 가나가다 뭐에 나무에 걸렸다네. 그 무슨 나무에? 종이풍이죠. 네, 나무에 걸렸는데 그 나무가 걸린 게 아니고 그 이제 기성이 자라는 나무가 다 흔들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님. 그래가지고 벼슬을 정이품 내려가지고. 정이품송이에요. 그게 정말 세종 그 유래가 깊은 거예요. 정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 좀 오래오래 살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정이품송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 그냥 좀 가실라면 나이를 보내줘야 돼요. 네? 가실라면 보내줘야 갈 때 보내줘야 돼요? 불쌍해요. 그거 안 보내려고 그냥 붙들어가지고 그냥 수술도 시키고 막 수술을 시키고 막 이게 붙들어놓고 뭐 매달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이가 참 들어차가지고 500살이 넘어가니 이게 참 이게 참 정말 그래도 그 정인풍성을 매일 보시는 우리 회장님 좋으시죠? 보은사셔가지고 예. 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불쌍한 사람이 들어요? 네. 보내줬으면 좋겠어. 보내줬으면 좋겠어. 네. 너무 아이고, 막 불쌍해. 예. 네. 근데 그래도 세종대왕님이 보냈을 내렸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왕이신 세종대왕님이 소갈병, 당뇨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대요. 고기를. 뭐 삼첩밥상이라고 그러나요? 예. 네.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소갈병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예. 우리 스트레스의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예. 스트레스 요즘 막 지금 모든 막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대요. 그 무슨 시간일까요?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죠. 그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 지금 이 시간 아닌가요? 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딴 데 가서 웃으면 미친놈이라고 잡혀서 근데 여기서는 실컷 웃어도 안 잡아요. 서로 같이 미쳐가지고 서로. 네. 서로 이렇게 네, 항상 웃는 네, 웃음이 스트레스 해소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 네, 스트레스를 그 성별도 있는데 예, 여자가 이제 좀 갱년기가 지나면 예, 집 한 병이 걸리죠 이렇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분비 문제, 뭐 감염증, 약물로 뭐 수술 어떤 그런 원인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종류를 보면은. 인슐린 비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의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슐린의 의존성은 이제 아까 그 어린이 보셨죠? 그 어린이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 학생이 그냥 주사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네. 네. 그래도 당뇨가 식후에는 얼마 나왔어요? 400 얼마? 정확히 얘기해서 치면 테스트 하는 거죠. 458! 네. 정확합니다! 종이 다시 붙여주세요. 치면 아니에요. 막 어떻게 그걸 기억해? 그냥 동영상이 확 지나갔는데 그냥 어떻게 바로 외우잖아요. 그냥 들어갔어요. 네, 제가 별명을 지어주겠습니다. 우리 전문님 스캐너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싹 그냥 책을 그냥 읽을 때 넘기면 그냥 다 스캐너에 스캐닝이 다 돼요. 그날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시에 붙어가지고 공부만 고시에 붙어가지고 스캔. 예. 그리고 이제 인슐린 비의존성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성인병 예. 생활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은 또 생활습관을 어떻게 잘 바꾸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김성원이란 탤런트 아세요? 왜? 저 여보 정선달도 나오고 막 그런 탤런트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당뇨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다 팔아버리고 만보계를 차고 하루에 만보씩은 뭐 슈퍼, 뭐 마트, 뭐 어딜 가든 걸어다닙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걷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걷기가. 그리고 등산도 물론 좋은데 예, 무리하게 하면 이 관절이 망가지잖아요. 관절. 내려올 때 건강하려다가 관절 망가지면 어떡해. 그래서 관절이 안 망가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걷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일어나세요.
하는 캠페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도 흑백이죠. 저기 아나운서 이름이 누구예요? 박종세 아나운서라고 기억나세요? 박종세 아나운서. 근데 저기 남매트에 나오잖아요. 걸음은 건강해지고 살림의 보탬이 된대요. 왜 살림의 보탬인데요? 네, 차비가 안 들잖아, 차비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난해가지고 차비 몇백 원, 몇십 원이야, 그때는 참. 해수권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 그 해수권이 있었어요. 해수권. 그래서 이렇게 15원, 10원. 네, 제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 당시에 또 차장도 있었잖아요. 많은 차장. 네, 그런 생각나네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습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없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공당보리밥에 된장국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녀야 되고. 그게 우리 생활 습관은 참 좋은 거라는 거죠. 성인병, 성인병 예방에는. 자, 보면은 인슐린 유전성을 한번 우리 미라상 읽어주세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여서 갑자기 병이 시작되고 초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병은 인슐린 치료가 없이는 목숨까지도 위험한 병이다. 네,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요. 췌장에는 우리가 베타세포라고 있어요. 이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이 NK세포, 면역세포가 외적이 들어왔을 때, 병균이 들어왔을 때 막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 세포가 그 피하를 구분 못해요.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막 이런 거 공격해가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류마티스. 그 다음에 또 아토피. 아토피도 예,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저희 막내가 아토피가 좀 심해요. 막내가. 근데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정말 그 우리 막내는 아토피가 심했는데 어릴 때 막 이거 온 얼 막 가려워서 온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눈이 그 삶의 눈. 네? 논이 써보래요. 논이. 논이를 논이. 논. 논이, 논이. 논이. 아, 속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아니, 논이 요새 많이 먹는데. 아,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모르게 좋대요. 모르고 있어요. 논이 말 좋대요. 일단 속 끝나고. 열매에서 넓은 옛날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시골로 이사 가면 괜찮아요. 시골로 이사 가요? 예. 시골에 땅이 없어요. 시골 아파트 있잖아요. 땅 사는 거 있죠? 땅. 땅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 시골 아파트 가서 살았는데 보온에 회장님 집으로 가야 되나? 그래야 되겠네. 어제 땅 한쪽에서 그 시골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아니면 뭐 텐트 치고 주말마다 텐트 치고 그래서 그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베타세포 자가 면역 질환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니까 항상 이게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사를 놓든가 아니면 인슐린 펌프가 있어요. 그 장착해가지고 예, 네,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인슐린 비 의존성. 이거는 우리 김종선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어떤 거? 인슐린 비 의존성.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은 어느 정도 분비하지만 비만증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몸에서 인슐린을 정상보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인슐린 비우전성, 요거는 그 이제 성인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히 제일 위험 요인이 뭐라고요? 비만이거든요. 비만인데 어떤 비만? 복부 비만. 복부 비만에서 있으면 그 유리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게 한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게요 아침이나 걸어서 가자 걸으면 건강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그래서 항상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